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응 시스템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동선을 허위 진술한 확진자를 고발하고 현재 미공개 처리하고 있는 확진자의 아파트 이름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재확산 초기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확진 판정 뒤 이 여성은 방문 판매 사무실인 금양 오피스텔과 대전 방문 사실을 숨겼지만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최초 감염 경로가 대전과 금양 오피스텔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 방역 당국은 이 60대 여성이 처음부터 명확히 동선을 공개했다면 확산 규모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결국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동선을 숨긴 다른 확진자들에 대한 추가 사법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거짓 진술과 함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한 사실이 있어 동선 확보와 접촉자 파악 등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동선 공개 시스템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확진자의 아파트 이름은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파트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아파트 이름 미공개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대응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